4학년이지? 오케이. 그래서 4학년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나요? 뭐 생각, 예? 겸손한 게 아니고요. 그냥 솔직하게 아니고요. 많이 모자라고요. 부족하고요. 따라가야 되고요. 오케이. 자, 그래서 뭐 배웠냐? 몇 살인지 물어보는 거 배웠고, 그다음 몇 살인지 대답하는 거 배웠는데요. 이 표현을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숫자를 또 읽기도 하고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일단 넌몇 살이니? How old are you? 그래서 how은 어떻게 써요? H-O. 오케이. 그러니까 how를 지금 4학년이 못 쓰면 안 되겠죠.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됐습니까? 호의가 아니고요. how입니다. 오케이. 그래서 그렇게 쓰기 연습을 했는데 how를 또 틀려버렸어요. 그렇죠? 이건 빨리 안 늘어도록 해야 되고요. 소리, 너 이거 쓰기 할때입꾹 닫고 쓰기 연습했어? 소리 내서 읽으면서 쓰기 했어? 게다가 너 이거 오늘 했잖아. 응? 내가 이거 언제 줬는데? 너 이렇게 공부하면, 어? 올해, 뭐야, 올 연말에도 계속해서 3학년 실력이야. 어? 난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어. 그리고 숙제를 냈는데도 이렇게 성의 없이 하고, 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면 틀리면,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,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? 네가 거꾸로 생각해. 네가 선생이고, 배주도를 가르친다. 응? 강제로 막 쓰게 만듭니까? 기분 좋겠네. 오케이. 그랬더니 나는 7살이야. I'm 7 years old. I'm 7 years old. 7은 어떻게 써요? That's in그렇죠. 그 다음에 ears는 그렇지. 7 years old. I'm 7 years old. I'm 7 years old. Okay. 그래서 I'm은 뭐의 줄임말이었더라? I am. 자, 7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어. 7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? How old?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U로 바뀌니까 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, is, are 중에 U, M입니까? U, is입니까? U, R입니까?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, 선생님 전에? 그럼 U랑 같이 쓰는 건 U, M이야, U, is야, U, R야. 그래서 U, R을 묻는 말 만들려니까 U, R을 묻는 말 만들려니까 어떻게 했다? Are you? 했죠. 그러니까 how old? 이게 how old? 그 다음에 I am은 묻는 말이니까 are you가 됐다고. Are you? 하면 너한 상대방한테 묻는 말이 됐다고요. 지금 가르쳐 주잖아. 눈치 못 챘어, 근데. Are you? 묻는 말에 내가 물음표 붙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계속 안 합니다. 오케이. 준호는 때려야 됩니까? 어? 실실 웃지 마. 숙제도 똑바로 안 해놔놓고. 알겠습니까? 너는, 좀, 강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울릴까, 선생님이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How old are you? How old are you? 그랬더니, 난 4살이야. I'm 4 years old. 4는 어떻게 써요? Good. 이게 소리가 사가 소리가 어떻게 하나? Four 아니야? Four? 근데 왜 Tor야? Tor? 응? Four인데 왜 글씨는 Tor입니까? Tor? 트 소리 듣는 겁니까 이거?
이거 아닌가요? 4. Okay. For. 자, 초등학교 4학년이 숫자를 못 쓰고 못 읽으면 4학년이 아닌 거야.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요. 1부터 10까지밖에 안 되는데요. 그랬더니 9살이다. 나이는 어떻게 써요? Okay.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네요. Okay.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텐 쓰는 법 톤입니까? 난 텐인 줄 알았는데. 뭐? Okay. 야, 초등학교 4학년이 텐을 못 쓰면 어떡하냐? 여섯. 소리는 six. six. 오케이. 그 다음에 넷은 four. 어떻게 쓴다고? 오케이. 그 다음에 You are. 너의 you are. 이어 ear 아니에요? 이어? 7 years old 할때 이어 아닙니까? 이어는 어떻게 씁니까? 지금 쓰기 연습을 해오라 했는데 전번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목표만큼 나아진 것 같진 않아요. Year. 왜 많이 안 늘었을까? 그냥 숙제라, 그러니까 네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숙제니까 급하게 하니까 그렇지 뭐. 그다음. Old. 2 쓰는 법? 니네만의 2를 못 쓰는 사람이 몇명 있을 것 같아, 주호야? 너? 3명 있을 것 같아? 그 중에 하나가 너네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, 준호야? 2. 그럼 너는 숙제로서 하는 게 아니고, 너는 내가 내는 것보다 더 연습을 더 해와야 돼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다섯은 5 쓰는 법. 자, 저기 뒤에 가서 공책 가지고 가서 너 1부터 10까지 소리 내면서 써. 알겠습니까? 자신 있을 때까지. 오케이, 숫자는 알고 가자, 제발.